이곳엔 웬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주부가 있다는데요. 이른 아침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을 나온다는 최강동안 주부. 바로 천유조 씨입니다. 이 동네에선 최강동안으로 통한다는데요. 그녀의 실제 나이는 몇 살일까요? 걷는 모습을 봐도 외모를 봐도 종잡을 수 없는 그녀의 나이. 운동하는 모습을 좀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겉옷을 벗고 팔 근력 운동을 시작하는 그녀. 아침마다 운동하시는 걸 보니 건강미가 느껴집니다. 하루 이틀 해본 운동이 아닌 듯 팔 근육도 탄탄하고요. 피부도 깨끗합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고요. 오랫동안 운동을 했어요. 그 운동하는 폼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한 다리 근력 운동. 유연성도 좋으시네요. 건강을 생각해서 오래전서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62세 때 머슬매니아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했어요. 그게 딱 10년이 됐네요. 잠깐만요. 62세 때가 10년 전 일이라고요? 올해로 72살이에요. 51년생이거든요. 72세라고요? 놀라운데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아, 많이 봐야 50대 아니실까 생각했는데요. 직접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그녀의 나이, 72세. 야, 몸도 청춘처럼 느껴지는 데는 분명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좀 궁금합니다. 얼굴도 몸도 청춘인 그녀의 동안 비법을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집에 오면 바로 직행하는 곳. 주방에 있는 정수기인데요. 혹시 1000ml? 일단 많은 양의 생수를 받는데요. 제가 매일 아침 물을 1리터씩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기에는 좀 부담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레몬즙을 섞어서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생수 1리터에 레몬즙을 넣어 마신다는 건데요. 정말 이걸 다 마실 수 있을까요? 정확히 1리터의 물 용량을 확인한 후 컵에 옮겨 담는데요. 한 번에 마신다고요? 레몬수라서 가능한 건가요? 천천히 마시기 시작해 정말 1리터의 레몬수를 한 번에 섭취합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피부 건강에는 수분 공급이 가장 좋잖아요. 그런데 물 1.5리터에서 2리터 마시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레몬즙을 섞어서 마셨더니 피부도 좋아진 것 같고 붓기도 빠진 것 같아요. 레몬수 1리터를 마신 후에는 얼굴 근육 운동 시작. 제가 아침마다 얼굴 근육 운동을 해요. 첫 번째로는 엄지와 검지를 가지고 입꼬리 올려주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얼굴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표정이 더 밝아졌네요. 제 주변만 봐도 병원 다니느라 모임에 못 나오는 친구들이 많고 다들 뭐 고혈압이다, 뭐 고지혈증이다, 당뇨 관련 약을 기본으로 먹는데 저는 아직까지 먹은 약은 없어요. 남들은 타고난 건강 체질 아니냐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꾸준히 관리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보통의 주부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왔는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노화를 예방하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것. 그 결과 지금은 몸도 청춘, 누구나 인정하는 최강 동안이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50대를 보니까 친구들도 함께 다니면 부러워해요. 저는 그 외모보다 몸이 동안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먹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써요. 패스트푸드나 배달음식, 또 맵고 짠 음식 같은 건 잘 안 먹어요. 때마침 찾아온 점심 식사 시간. 최강 동안 그녀는 주로 어떤 음식을 먹나 살펴봤는데요. 역시 신선한 채소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날 먹을 채소는 꼭 당일 아침에 구입,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하고요. 의외로 고기를 드시네요. 올리브 오일에 소고기를 굽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고기를 꼭 먹고 있어요. 소고기를 즐겨 먹는데 야채와 함께 꼭 같이 먹고 있습니다. 고기를 구워서 먹게 되면 우리 몸은 노화를 부르는 산성화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각종 채소와 함께 섭취한다는데요. 그녀의 식단에서도 옐로우 푸드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녀만의 특별한 식사법이 있는데요. 혼자 식사할 때도 예쁜 그릇에 음식을 담아 제대로 먹는 것. 이것이 바로 72세 최강동안 주부의 식단입니다.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혼자 식사할 때는 대충 먹기 마련인데 뭐 그러다 보면 음식까지 건강에 안 좋은 걸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먹어도 제대로 예쁘게 차려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면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는데요. 이건 제가 소금 대신 챙기는 거예요. 보통은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소금이나 후추를 곁들이기 마련인데 소금 대신 이렇게 레몬즙을 찍어 먹어도 느끼하지 않고 상큼해서 좋더라고요. 조미료 대신 활용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죠. 요리에 소금 대신 레몬즙을 주로 활용한다는 그녀. 특히 열량이 높은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땐 레몬즙은 필수인데요. 레몬 한 개를 통째로 착즙한 레몬즙을 선택한 결과 다양한 맛을 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70세가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날씬한 몸매를 유지 중인 그녀. 언제나 변함없는 체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하기 힘들다는 MBA 과정의 도전, 무사히 졸업도 했고요. 그녀의 시간은 지금도 거꾸로 흐르는 중입니다. 며칠 후, 우리는 천유조 씨를 특별한 곳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요? 무대 위에서 워킹 연습을 하고 있는 천유조 씨.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멋진 도전에 응원을 보내는 동생들. 제가 11월 달에 패션쇼에 나가거든요. 그거를 위한 연습을 하고 있어요. 모델 활동도 시작하셨어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니까 진짜 못하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너무 부러워요. 저도 나이 들어서 언니처럼 젊음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제 나이랑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반말하고 그랬는데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언니 나이 됐을 때 언니처럼 동안에 아주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걱정이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평소 레몬수를 마시는 것이 피부 건강, 동안 피부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자주 마시는 레몬 순데 네. 한번 마셔볼래? 아, 네. 동생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그녀. 동안 비법인 레몬수를 나눕니다. 레몬수를 수시로 챙긴다면 그야말로 상큼한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생들도 레몬수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많이 웃고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뭐 젊어질 수가 있죠. 접어도 더 젊어질 수 있어요. 하루 1리터 이상의 레몬수를 마신다. 이야, 사실 저보다 어린 동생인 줄 알았는데 72세. 어이구 누님,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본 할머니 중에요. 가장 동안인 할머니이신 것 같은데 예. 사실 할머니라는 단어가 어색할 정도로 너무 동안이십니다. 저분께는 신뢰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집에서 직접 레몬즙을 섭취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예. 깨끗이 씻어서 즙을 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레몬의 경우에는 껍질과 씨까지 섭취를 해야 하는데 집에서 레몬 껍질까지 즙을 내기란 쉽지가 않죠. 이 레몬이 껍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레몬을 반밖에 먹지 않은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껍질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풍부합니다. 특히 레몬 껍질에는 리모넨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항산화 성분으로서 체내 건강은 물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70대면은 평소 먹는 약 뭐 여러 개 정도는 있을 법도 한데 천유조 씨의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뇨, 고혈압도 없이 건강한 모습이 정말 보기 좋죠? 레몬이 이런 건강관리에도 분명히 도움을 준 걸까요? 네, 어떤 한 연구에서 레몬이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또한 레몬수가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해서 레몬수를 마신 사람들은 마시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당 피크를 30% 낮추고 그리고 35분 이상 지연시켰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사실 나이가 들면서 노안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나이살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천유조 씨는 군살 하나 없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계신데 여기에도 레몬이 도움이 됐을까요? 네,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레몬 추출물이 몸속 유해인자 감소에 도움을 줘서 지방 분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동물 실험을 살펴보면요. 네. 한쪽은 고지방 음식을 먹인 뒤에 지방세포고 다른 한쪽은 똑같은 고지방 음식에 레몬 추출물을 함께 섭취시킨 뒤에 지방세포입니다. 그 결과 고지방 식이와 레몬 추출물을 함께 섭취한 뒤에 지방세포는 지질 축적이 약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결국 레몬 섭취량이 많을수록 지방세포의 크기는 더 작아진다는 건데요. 청고마비의 계절입니다. 가을이 왔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임상에 적용된 연구 결과도 또 있을까요? 실제 임상시험에서 세 그룹으로 나눠서 다이어트를 시도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레몬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에서 체중, BMI, 체지방량, 허리둘레 등이 모두 감소한 결과를 보였고요. 또 다른 임상시험에서는 레몬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폭식과 식욕에 관여하는 렙틴 호르몬의 수치가 안정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욘세, 안젤리나 졸리 등과 같은 해외 유명 셀럽들이 디톡스를 위해서 레몬수를 즐겨 마시고 또 우리나라 스타들에게도 레몬수의 인기가 높은 거군요. 네,